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조 보겠습니다. 182조 보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이렇게 돼 있죠. 자, 개발행위. 조금 전에 개발행위를 공부했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개발행위. 자, 여기 보시면 개발행위 하면 대표로 뭐가 있느냐? 아까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앞선 것을 대표적인 개발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다.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바로 도로도 있고요. 도로. 뭐 그다음에 수도도 있고 수도 공급설비, 수도 파이프, 하수도도 있고요. 또 학교도 있고요. 그에도 또 있습니다마는 뭐 공원도 있고 녹지공간도 있고 폐기물 처설 이런 것들을 기반설합니다. 그에도 많죠. 그러나 일단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와 관련해서 운영하고자 지정하게 되는 구역이 있는데요. 그 구역을 두 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하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두 개를 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기반시설 연동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이유는 그 지역의 기반시설과 연계시켜서 작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설 연동제다 이렇게 해요. 기반설 연동제. 자, 어느 지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시내가 돼가지고요. 바로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기반설도 만들어졌습니다. 도로도 그리고 도로 주변에는 이런 개발행위인 건축물이 쫙 건축되어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건축물이 쫙 건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건축되어 있다 등등등.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시설인 도로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양만큼 학교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학교. 그리고 도로 주변에 개발행 건물이 쫙 들어서 있다. 가자. 그리고 땅속에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수도도 이미 설치되어 있고, 수도 파이프. 필요한 양의 하수 시설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도로, 수도, 하수 시설,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합니다. 기반시설. 자, 그래서 우리 이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런 시내를 보면은 그 저기 여기 보세요. 그 저기 이렇게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적 있다. 관리적 있다.
농림적 재능 보증이 있다. 도시, 관리, 농림, 재능 보증이 있다. 그리고 도시역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세분되어 이용 관리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 중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시내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형성될까요? 시내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형성되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 있는 땅은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땅이니까 여기에서는 개발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녹지은 뭐 개발할 일이 별로 없죠. 여기도 비도시이니까 시내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시내는 용도적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 이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는데 그 지역이 사실상 1차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개발이 쫙 일어났어. 개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도로도 수도도 하수시설도 학교도 이미 구축되어 있어요.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사실상 개발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바로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도 건물이 저층 건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발이 행가 있어가지고 그래 돈 많은 자들이 이걸 사들여서 사들여가지고 철거하고 여기다도 똑같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다시 개발행을 통해서 건축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이 지역에 또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행위가 또 있게 되면 이 지역에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이 지역에 자연스레 기존에 비해서 인구수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 봅시다. 인구가 이 지역에 이렇게 증가한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이 지역에 몽땅 들어오고 산다. 이런 말이 내포되죠. 남자하고 여자. 이 사람은 남자 혼자에서도 사람이 될 수 없고 여자 혼자에서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서로 만나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 안 됐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 되려면 멀었다. 그러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직 인간이 안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속이 덜 찼다. 그래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하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 지역에 많이 증가하게 되고 입도 기준에 비해서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입도. 그러면 이 지역에 남자 여자 들어와 산다. 입이 증가했다. 그래 남자와 여자가 들어와 사니까 아이가 많이 출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출산되죠. 그러면 학교의 학생 수는 기준에 비해서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학교 용량이 있을 건데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건데 그걸 초과할 수도 있죠. 또 남녀가 많이 등장하였다 이 지역에 그래함으로써 승용차도 많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그러면 도로에 차량이 증가해서 지천생이 일어나겠죠. 차가 막 증가하니까 지천생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함으로써 이 도로 용량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이 많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도에 대한 수량도 증가하여서 기존의 수도 파이프가 있다면 그 시설 용량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수도의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수 발생량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그래서 기존의 하수 시설인 하수가 있을 건데 그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부족이 예상되면 더 확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확장하면 되는 것이에요. 도로는 비좁으면 도로 옆에 더 몇 미터에서 확장해서 건물 다 철거하고 확장하면 되고 수도파이프 더 크게 넣으면 되고 건물 푸시고 땅속에다 다시 공사해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이 후발 주자들 대도미야 너네들 안 된다. 더 이상 이거 인구수가 증가하면 기존에 그런 기반시설 부족한데 더 이상 설치 못하니까 좀 적게 져라. 그래서 인구수를 좀 둔화시키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둔화시키고 감소시키자. 그래서 기존의 시설이냐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자. 이렇게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 전자 아까 다 부셔버리고 건물 도로변에 빌딩 50자리 다 부셔버리고 확장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이거 놔놓고
기존 용량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니까 후발 주자들 크게 모치도 규제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후자겠죠, 후자. 그쵸? 전자는 아까 할 수는 있지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돼요. 도로 주변에 빌딩 있다면 이거 50% 다 철거하고 건물주한테 보상 처리하고 도로 몇 미터 확장 공사하고 수도 파이프 묶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건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후발 주자를 규제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그런 구역이다라고 지정해버리자. 그런 구역으로 지정해버리자.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해요. 이걸 지정하면 된다. 예? 자, 그래 들어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개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축물 건축하는 거. 개발행위가 밀자가 빽빽할 밀이에요. 뭐라고? 빽빽할 밀. 빽빽하게 들어서는 정도를 관리하자. 관리한다는 것은 규제해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기입니다. 이때 개발 밀도 관리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1차적으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가지고 시내가 형성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일 때, 주거, 상업, 공업적일 때에 이 지역에 이런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로서 이걸 지정해버리면 지정 후 효과.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라고 용적률을 강화하는 효과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 용적률과 건폐를 뭐 한다고요? 강화. 건폐는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건폐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폐란 뭐예요? 여기 돼지 봐봐. 여러분 이렇게 돼지 여기 안에 검을 몇 채 사가 밀어가지고 돼지 만들었어요. 이 돼지에다가 바로 건축물의 밑바닥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이걸 규제하자는 것이 건폐이죠. 건폐. 건폐라는 것은 이 돼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롯한다 그랬어요. 돼지가 있다면 밑바닥의 크기, 건축물 밑바닥 크기 이걸 규제하자는 것이 건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폐란 돼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강화 적용하겠다. 그 말은 건축 면적 크기를 줄이겠다. 더 크게 허용하겠다. 줄이겠다. 강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 용적률이란 것은 이제 이 건물을 층층에 올릴 때에 쌓을 적. 층층에 올리는 경우, 층층에 올리는 걸 쌓을 적이라고 그래. 쌓아서 올려서 금으로 크기를 만드는 것, 얼굴을 만드는 것을 규제했다는 것이 용적률인데 이 용적률이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 속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연면적을 규제하자는 겁니다. 그래, 이 용적률도 건폐율도 강화 적용을 하겠다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뭐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개발 밀도 관리.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건물을 더 크게 건축하도록 허용한다. 규모를 줄이도록 하겠다. 줄이도록 하겠다. 알겠죠? 그 말이 키포인트예요. 특히 용적률의 경우는 바로 이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해버렸다. 주거, 상업, 공업 쪽에다 지정했다. 그러면 그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 수치가 있는데요. 그 용도 지역별 용적률에 50%까지 강화 적용토록 하겠다라고 명시를 주어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지에다가 건물 50층짜리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다 하더라도 개발 밀도가 이렇게 지정된 후라면 25층 얘밖에 못 치도록 하겠다. 25층을 날리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인구 증가율을 둔화 감소시켜서 이 지역에 있는 기존의 기반시설인 도로, 수도, 하우스, 학교가 재균을 다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용적률의 경우는 바로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몇 번까지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가 50번에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적률은 50번까지
강화토로 명시적 균형을 두고 있다. 자, 이런 게 바로 개발 밀도가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들어보세요. 개발 밀도가율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에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정합니다. 곤란한 지역에 따라 정해서 바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하게 수치한다고요?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들으시고 이걸 지정할 때는요.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만 지정하면요. 지정하고요. 지정권자는 그 지역의 특강, 특특 시장수만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지역에 지방도시 하나 있는데요. 지방도시는 심의 하나만 딱 걸쳐서 지정고시하면 되고 지정 고시하게 되면 법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용적률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몇 번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요?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두시면 되겠고 이러한 용열은 개발 밀도를 정할 수 있는 기준 지역은요. 우리 법에서 다섯 가지 두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바로 도로 서비스니 매우 낮아 현재 도로가 지체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도로를 그 국토교통부를 이용해서 자고 있는 용도적별 도로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이 예상된 지역이 있다든가 향후 2년 이내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그 기존의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 지역이라든가 향후 2년에 그 하수 발생량이 그 지역에 있는 하수 시설용을 초과해서 예상된 지역이라든가 향후 2년에 그 지역의 학교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이 있으면 이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183쪽에 나오죠. 182쪽 봐봐요. 이번 코스에서 이것만 읽어두셔봐요. 182쪽 의 줄 겁니다. 의. 자, 개발 밀도가 이러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줄 거예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그때 체크하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폐율이나 용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게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 개발 밀도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체크예요. 주거, 상업, 공업적에서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경우 기반수 처리, 공급, 수용률이 불확실해서 예상된 적 중 바로 추가적인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있다가 지역에 대해 건폐율을 바로 강화, 마지막 강화하여 개발 행위 자체를 억제하게 쓰지 않은 구역이다. 이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읍니다. 오른쪽도 모셔서 2번에 1번 지정권이 하나 있죠. 지정권자는 누구냐 줄 거예요. 시장 군수 그 정도 딱 받으시고 밑으로 가셔서 지정기준 나오죠. 개발비도 지정기준 그따 줄 것이고 지정기준에 줄 것이고 마지막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거 묶어버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묶어서 고려 하살표. 그래서 개발밀도 지정 기준은 다섯 가지가 있다. 개발밀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은 기준 지역은 다섯 가지가 있다. 기역, 해당 지역의 도로 서비스니 매우 낮아 차량통이 현저하게 지치는 지역 하나. 2번, 니음,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용도별 도로율의 2% 이상 미달이 되는 지역. 디귿, 니을, 미음 읽어두시기 바라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면은 가로 3번에 지정 절차가 나와 있죠. 지정 절차를 보면 특광 특특 시장수는 개발 밀도를 지정하고 평가하려면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친다 줄 거예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걸 찾아가지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지정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정 효과 보면 특광 특특 시장수는 개발 밀도를 위해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며 밑에 해당 용도적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 더 몇 퍼센트까지를 말하는가 50% 그거 받으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185조 기반설 부담 구역을 보겠는데 제가 읽고 가면 줄거 봐요. 자, 의 중요한데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가 예후 지역으로서 예의 지역 그 말 중요해요. 예후 지역으로서 잘 줄거 봐요. 찾았나요? 개발 밀도 관리 예후 지역으로서 줄 거예요. 예후죠. 입고 가도 못 따르면 안 되죠. 입고 가도 못 따르면 안 돼요. 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를 예후적으로서 예후적 체크해요. 네요 예요요. 예자 중요한데 중요표라고요. 예자에다 중요표. 예후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줄 거 이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포함한다, 제한다.
그거 두 번 나왔어요. 대학을 제한 학교. 그러면 학교는 초, 중, 고 이렇게 써봐요. 학교는 초, 중, 고를 의미하겠죠. 초, 중, 고. 그래 대학은 제하고 초, 중, 고. 이런 학교 폐기물 쳐서 이것들을 기반쓰라고 그래. 이제 금방 그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쓰. 일곱 가지가 있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제한 그 학교, 그 다음에 폐기물 쳐서 일곱 가지. 이런 기반쓰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줄 거예요. 필요한 적이 있다 그 말 중에. 곤란하냐를 뭐라고요? 필요한 지역. 필요한 지역을,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으로, 지역을, 을자로 수정해보세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으로 할 때, 으로 그 말 지워버리고, 오타 나왔는데, 으로 지워버리고, 지역을,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오타 나왔어요. 수정.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그 정도를 딱 받으시면 좋겠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에 1번 지정권자 나오죠. 이때 지정권자는 특강 특특시장소 밑줄 딱 하시고 그네들만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래 그네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따 줄 거예요. 지정해야 한다. 기반설 부담을 지정해야 돼요. 어떤 적이냐? 1번, 2번, 3번 밑에 중요표 1번, 2번, 3번의 기억년 묶어서 자 중요표 4개를 기억년까지 4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써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써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적 4개 의무적 지정 대상적 4개. 의무적 지정 대상적 4개. 의무적 지정 대상적 4개. 썼죠? 자, 4개를 보면은요, 이 박스 위에다가 여러분 말씀 들어 이렇게 써놔요. 개발행위 집중지역.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이렇게 써놔요. 그 박스에다가 이 기반설 부담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면 지정을 해가지고 계획으로 기반설로 설치를 해나가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1번 볼까요? 자, 어떠한 장소이면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됐나? 1번. 이 법은 국토개법 말이에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재정과 개정으로 행위잔이 여러 가지 개발행 있죠. 행위잔이 완화 동그라미 해제되는 지역. 그다 체크 완화 해제. 그래 행위잔이 완화되고 해제되면 그만큼 그 지역은 개발행위가 쉬워지니까 법적으로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개발행위가 집중되면 건물이 들었으니까 사람이 막 몰려들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 일곱 가지 기반설 설치를 빨리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지정을 해야 하는 장소가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2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중에 그것 다 체크해요.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잔이 역시 뭐 됐을 때 완화 그것 다 체크. 완화의 반대가 강화인데 강화되면 틀리고 완화되는 지역일 때 지정해야 된다. 3번의 기업 보면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그따 줄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그 말에 따 체크해요.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그따 체크.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그 다음에 줄 거예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따 줄 거예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 다음에 니은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따 줄 거예요. 인구 증가율이 그따 줄 거예요.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 특특 시군 후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줄 거예요. 이제 20% 이상 높은 지역 그다. 20% 이상 높은 지역 네 가지. 그래 첫째 법령을 재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잔이 완화 해제된 지역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되어 행위잔이 완화된 지역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기반설 부담금을 의무로 지정을 해야 할 대상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방 그 내용과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는 지금 자 시내로서 개발 밀도를 증해버렸다 합시다. 이 개발 밀도는 주로 개발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주로 시내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1차로 개발이 끝나가지고 여기에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하기에 기반설 그 설치가 곤란한 그런 지역에 개발 밀도를 증했다. 개발 밀도로 증된 이곳에 따른 기반설 부담을 정하지 못합니다. 바로 반드시 개발 밀도를 증됐다면 밖의 장소에 따만 정할 수 있지 내에 따는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밀도 가리고 기반설 부담액은 같은 장소에 중복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같은 장소에 중복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봐봐요. 이 개발 빌딩은 주로 시내에 따라 정하는 거예요. 시내 개발이 끝난 시내. 그런데 이것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외곽지에 따라 정하는 거예요. 시외곽지. 시외곽지.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판이에요. 그래 시외곽지대 시내. 그래 양 구역은 같은 장소에 절대 중복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는 나름대로 주상공적에서 개발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었고 그리고 더 이상 개발행위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기반시설 설정 부족이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일 때에 지정을 해놓을 수 있는 것이 개발빌딩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까지가 나름대로 시내로서 형성되어 있어요. 도로도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여기는 아직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도로 그대로 놔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쪽 블록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계획적으로 지금 기반이 싹 구축되어 있어요. 개발설이 아까 도로, 수도하우스, 학교 같은 거. 근데 여기는 시외곽지대예요. 시외곽지대이기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개발이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용도적 이 지역은 계획까지라 합시다. 그리고 바로 도시의 일부이긴 하나 아직 개발이 쉽지 않는 자연녹지라 합시다. 이 지역은 용도적. 이쪽 블록은 자연녹지, 여기는 계획까지. 이 지역에 있는 땅은 계획과지역이고 자연녹지라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적법 절차 거쳐서 건축하더라도 4층이하밖에 못 짓는 땅들입니다. 아파트는 질 수 있는 땅 없습니다. 또 이 땅을 구입해서 건축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이미 건폐율 파트에서 공부했는데요. 계획과지역은 건폐율이 얼마밖에 인정되지 않을까요? 40% 이하. 용적률은 얼마냐면은 100% 이하예요. 개사백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개사백. 건폐율은 40% 이하, 용률은 100% 이하예요. 자연녹지역의 건폐율은 얼마냐면 다 알면 좋겠지만 뭐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다음에 어차피 하니까. 건폐율 시 용적률은 최단당 얼마냐면 100% 이하예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있는 대지 구입했다. 여기 봐봐요. 대지 면적이 100평이란 말 써서 안 되냐면 100평이다. 그러면 이 100평에 따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밖에 확보 못할까요? 20평 그렇습니다. 여기가 계획관리이다. 100평 대지 있다. 건축 면적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얼마까지가 최대한 됩니까? 40평.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땅 구입해가지고 개발행위 하려도 규모가 적으니까 별로 수익세 안 남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땅은 개발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눈독 안 들여요. 그런데 그래서 이쪽은 지금 거의 개발도 이루지 않는 논파, 임야, 야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새끼를 타고 들어가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갑작스레 용도적을 변경했습니다.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께서 여기 계획관리역을 오늘부로 바로 제 2종 일반 주거지이다라고 변경 고시했어요. 이렇게. 이때 이걸 용도적을 변경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도적 변경. 그리고 자연 녹지인 땅을 오늘부로 제
3종 일반 축으로 변경 고시했다 합시다. 이렇게 영도적이 변경되면 종전의 영도적에 비해서 행위단이 완화되어질까요? 강화될까요? 완화되죠.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공부하다면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 제2종 일반주거증은요 중층주택증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 용도적으로서 중층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경우 5층 이상부터 29층까지 질 수 있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건폐율도 어마어마하게 풀어집니다. 건폐율은 제2종 경우는 60%까지 허용하고요. 용종률의 경우는요. 용종률의 경우는 제2종의 경우는 바로 250%까지 이렇게 허용해요. 엄청나요.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력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장소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한 땅인데요. 중고층 주택이라는 것은 5층의 아파트부터 29층, 30층까지 쭉 넘어갈 수 있는 아파트 쓸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50%, 그리고 용적률은 300%가 허용돼요. 어마어마 좋은 땅들. 그러면 어때? 종전의 용도적에서 이렇게 용도지 변경됨으로써 어때요? 이 지역은 행위잔이 완화된 쪽으로 변경됐습니까? 강화된 쪽으로 변경됐습니까? 행위잔이 완화된 쪽으로 변경됐죠. 그러면 이 지역의 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개발행위로서 들썩일까요? 그러죠. 아파트 건설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땅 사들여가지고 나 홀로 아파트 쳐서 분양하고 나가버립니다. 천세대 쳐가지고 분양하고 나가고 이렇게. 그러면 이 지역에 계획적인 도시가 조성될까? 엉망진창으로 개발돼서 끝나버릴까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 시내 도로 이거하고 쫙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도시가 멋있게 조성되어질 건데 개판이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서는 개발 밀도와 관련해 예허적으로서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그 지역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제한 초, 중, 고, 학교, 그 다음에 바로 폐기물체설, 녹지 이런 기반 설치가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죠. 빨리 계획적으로 깔아준 게 낫겠죠. 기반설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책에다가 그 책을 관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군수께서 야 기반설 부담을 꼭 진행해라. 이걸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했다면 늦어도 1년 이내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 종류 아까 7가지 정확하게 조사해보고 필요한 양을 조사하고 설치비용을 조사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기반설 설치 제공해라. 그래서 바로 1년 이내 바로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라. 이 계획 수립할 때 그 설치하는 내용을 싹지 묻어서 수립해가지고 이 계획에 맞게 설치 적용해라. 이 기반설 아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나요 제가? 7가지. 도로 문제, 수도 문제, 도로, 공원, 이 안에 뜻을 공원, 녹지공간, 왕충녹지, 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이런 거예요. 학교, 대학은 포함한다, 제한다. 이게 두 번 나왔거든. 이 지역에 대학까지 설치가 필요해서 적은 거 아니고 초중고 이런 거. 그다음에 폐기물 치웠어. 몇 가지인가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죠. 이거 가지고 두 번 나왔어. 두 번, 세 번. 이런 기반서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계획적으로 설치 제공해야 한다. 시에서, 군이면 군에서. 그래서 이걸 지정해버려라. 기반서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지정하고 나서 1년 이내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시면 시 예산 가지고 군이면 군 예산 가지고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여기 기반서 설치해라. 이렇게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녹지면 녹지공간 초, 중, 고 이런 것들 딱딱 설치해라. 이렇게 수도면 수도 하수 그리고 폐기물체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 놨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다. 내 땅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허벌판이었단 말이에요. 논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기반설 부담이 청되고 나서 도로가 뚫렸네요. 시 예산 가지고 도로 뚫렸네요. 그리고 도로에 편입됐네요.
이거 땅값 나옵니다. 보상금 나왔어. 오, 근데 어때요? 여기 기반시지에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기반시지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기다 뭐만 하면 될까? 건물 새로 신축하고 뭐 건물 기존에 있다면 증축하면 되겠죠? 그때 이 증축을 하든 신축하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땅값 올라가고 건물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익을 창출한 거 아닙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쵸? 야, 너네들 미안하지만 이 지역에 기반시설 지금 설치할 때 공적자금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너네들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 민간인들 너네들도 이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으로 쓸수 있도록 돈좀 내놔라. 그 구역이다. 그래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민간인에게 우리 민간인들 원래 기반시설 부담금이 아닌 이런 시내에 있는 기반시설은 시 예산 가지고 다 설치했던 거예요. 근데 이 구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민간이 신축하고 증축한다면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된다. 민간인들에게도 그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겠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간인에게 부담케 할수 있는 부담, 여기 봐봐요. 우리 민간인에게 부담케 할수 있는 비율은 전체 비용 대비 20%까지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20%까지. 몇 퍼센트요? 여기 봐보세요. 20%.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때만 이걸 내야 되냐?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200조부터 쳐가는 신축, 증축할 때만 그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야 된다.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그래서 용어를 기반설 부담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민간인도 내라. 전체 비용 대비 20% 이내. 이 특광 특특 시정수는 시군 예산 감안해서 25%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은 원칙은 20까지 부담케 할수 있어요. 우리 민간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무슨 행위를 할때이 돈을 내게 하면 내야 되냐?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그것도 200조부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할 때만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케 하는데 이 돈을 내게 될때 우리는 바로 현금을 갖다 내도 되고요. 카드를 갖고 와서 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아까 저 토지 같은 거 보상금 많고 그냥 기부채 나갈 테니까 그걸로 바꿔칩시다. 이렇게. 그래, 토지로서 납부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토지로서 납부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 물납이라 한다. 이렇게 하셔. 물납. 뭐라 한다고요? 물납도 할수 있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란 여기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금이란 개발 밀도 관리 안 했다 중복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에허 제겠다만 정한다. 에허죠. 그래서 개발 밀도와 기반시설 부담금은 같은 장소에 중첩해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첫째. 그다음에 둘째,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란 개발 밀도와 에허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정한다, 곤란한 지역에다 정한다. 필요한 지역. 어떠한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정하냐? 7가지. 뭐뭐. 도로, 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그다음에 대학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 학교, 폐기 물체설. 아까 했죠.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정해서 그 안에 기반 설치에 따른 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의무로 지정해야 할 대상 지역이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를 들여다보니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서 빨리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인 바 첫째, 법령, 입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의하여 이 지역의 행위제한이 여기 보세요. 이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 완화된 지역에다 정한다. 완화, 해제된 지역.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그리고 해제되면 그만큼 개발행위가 집중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입되겠죠. 그래서 빨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니까 그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도대체 이런 용도적 등이 아까 변경됨으로써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된 지역도
역시 개발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년도 여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왔던 건수가 100개였는데 전년도 들어와서 130개 받아왔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이 지역에서는 전년도 들어와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30% 증가하는 격이거든. 우리 법에서는 몇 퍼센트만 증가하고 있어도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쪽으로서 빨리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하여 지정을 하도록 됐냐? 20% 수치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모 시가 있어. A시가 있는데 A시 전체 인구 증가율이 작년도에요. 전년도에 3%밖에 증가 안 했어. 근데 이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 추세 보니까 30%나 증가했어. 그러면 시 인구 증가율 대비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은 27% 높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몇 퍼센트만 높아도 개발행위 집중적으로서 시급하게 기반 설치를 필요하는 지역으로 간주하여 지정을 하도록 됐냐? 20%. 이걸 받으시고 이런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했던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시장소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을 하게 될 때요. 들어보세요. 이 지역의 토지 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역 주민이라거든.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 왜? 다음에 지네들 들어가서 신축 추진할 때 돈 낼 각오가 돼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주민은 의견 듣고 지방도시는 힘을 써서 지정우시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정우시할 때 이것은 콩만하게 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계획 만들어가지고 기반시설 설치기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최소 10만 명부터 이상으로 지정한다 이거 생각하시고 지정을 해놓았다면 늦어도 몇 년에 기반시설 설치기를 수립해서 보여줘야 되는가? 1년이다. 만약 1년에 기반시설 설치기를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된 걸 간주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나왔다면 이제 이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이 설치 제공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민간이 들어가서 개발행위 신축과 증축을 하게 된다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된다. 민간인은 몇 분까지 부담케 하게 되냐? 25분까지 가감할 수 있다. 이때 이 민간인이 들어가서 무슨 행위를 할 때만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되냐? 신축과 증축이다. 신축과 증축이다. 200종부터 초과는 신축과 증축할 때만 기반설 설치비용을 우리가 내도록 돼 있다. 이때 내는 방법, 기반설치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은 현금도 받아주고 카드도 받아주지만 물납도 인정된다 안 된다? 오 좋았어. 그럼 엄청한 거예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버린 겁니다. 이번 코스의 기초과정인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자 체크해 볼까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 186쪽에 가로 2번 가로 2번면 지정 절차 있죠. 특광 특특 시장소가 지정권자인데 지정하고 평가하려면 주민 의견 들으라. 그리고 밑에 지방도시 힘을 거쳐라. 그 정도 딱 받으시고 그다음에 밑에 지정 기준 가로 3번 박스 안 들어와서 1번 기반설 부담금 몇 종부터 이상으로 찍어라. 10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가로 3번 중요하죠. 가로 3번 기반설 부담금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7가지 아까 했죠. 박스 안에 도로 줄 거예요. 흔적을 남겨. 도로, 공원, 녹지, 학교, 학교 중요표 무엇은 줘야 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게 대학이에요. 대학 그것도 줄 거예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따라 줄 것이고 대학 그렇잖아요. 대학은 포함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이게 두 번 나왔다고 그랬죠. 대학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도 줄 것이고 하수도 폐물시설 그 다음 밑에 가로 4번 자 여기다 줄 거예요. 가로 4번 두째 줄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시부터 몇 년이 될까지 기반설 설치를 수배라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됐나 다음날에 기반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거란다 이렇게 넘어가셔 넘어가셔서 188페이지 자 의의가 나와 있죠. 기반설 설치 비용이란 바로 신증축 거기다 줄 거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 증산 금액이다. 뭐 할 때만 내게 한다? 신중축. 그게 또 밑에 나왔어. 가로 1번 부과 대상.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 설치비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밑에 줄 200종부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행위를 한다. 그 정도 받으시고 기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오른쪽 넘어오셔요. 넘어가고 넘어가면 190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가로 4번 민간 개발사업체 부담률 100분의 20 찾아요. 다만
25까지 가감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요. 오른쪽도 모시면은 바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192페이지 나올 거예요. 192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가로 2번이 나와요. 기반선 설치면 부과해가지고 자, 이 특광 특특 시장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갔다. 그러면 받아도 2개월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과.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2번 납부 방법 및 물납이 나올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동그란 1번만 봐두세요. 이 기반선 설치비용은 현금 넘어왔나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는데 가로 2번 납부 방법 및 물납 있죠. 거기 중요표 납부 방법 현금 받아주고 신용카드 지불카드 받아주고 그리고 밑에 토지로서 납부 이걸 바란다고요? 물납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찾았죠? 동그라미 1번 납부 방법. 납부 방법에서 토지로 납부 이걸 물납이란다. 인정된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시면 한참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196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196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나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크게 보면 중앙에 따라 중앙도시내가 나오고요. 한 장 넘어서 보면 지방도시나 이렇게 넘어가 봐요. 넘어가. 잘 따라요. 중앙에 따 한번 똥남치고 지방에 따 한번 똥남쳐라. 그 말이 흔적을 남기시라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봐요. 중앙도시내는 뭐냐. 1번만 잘 봐두세요. 1번. 1번 보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국토교통부에다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에다가 중앙에다가 중앙도시를 둔다. 중앙도시는 어디에 있는가? 국토교통부. 뭐 하려고 있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그 정도만 딱 봐주시 줄 거예요.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고요? 동그라미 1번 있죠. 박스 안에.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등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갑니다. 198페이지. 지방도시나 있죠. 지방도시는 1. 시도 동그라미 2. 시군구 동그라미 그래 시도 도시근해 시군구 도시근해는 다 묶어서 지방이니까 지방도시라는데요. 1번 다음 각호의 심의를 하게 하느라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도시근을 두는데 1. 줄 거예요. 제가 읽고 하면 시도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 심의라든가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마지막 심의. 그 정도. 그러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관과 관련한 시도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언하기 위해서도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2번. 시군구 도시군에는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둘째 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임된 그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2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언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이제 국토교법은 그 정도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건축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정리하고 다시 도시계획법 정부로 넘어올까 한데 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두 번째로 중요하죠. 국토계법이 12문제 나와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에서 이 두 가지 법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순서를 바꿔서 409쪽에 건축법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펴놓고 쉬었다 하죠.